네, 저 이제 캐스퍼 누수 검수까지 다 진행을 한 거고요. 외관상으로는 크게 도장 물량 몇 군데 발견했고요. 여기도 예, 도장 물량 있고요. 단차는 뭐 그렇게 많이 틀어진 거는 없습니다. 없고 트렁크 쪽에도 약간 도장 물량 이렇게 발견을 했고요. 뒤쪽에는 그거 말고는 큰 거는 없는 듯 하네요. 없고 외관상도 크게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도 보면은 시트나 이런 것도 다 양호하고요. 하고 안쪽에 대장 트림도 그렇게 크게 이상은 없습니다. 없고 여기도 뭐 크게 이상은 없고요. 시동을 걸어보고. 근데 캐스퍼 계기판 너무 이쁜 것 같긴 합니다. 이렇게 앰비언트도 있고요. 뭐 작지만 있을 건다 있습니다. 있을 건다 있는 차량이라서 시야도 좋고요. 제가 요거 좀 공부 좀 했습니다. 와이프가 요거 하나 사달라 그래가지고 저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거의 풀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네, 이렇게 큰 하자는 없습니다. 없고 여기 안쪽에 대부분 여기 많이 까지는데 여기도 많이 까진 곳은 없고 외관상 아주 깔끔합니다. 화이트 이게 화이트 색은 아니고 하여튼 색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 색인데 그냥 화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크게 하자는 없어 보입니다. 이건 뭐 인수가 될것 같긴 하고요. 저희가 이 작업을 한번 깔끔하게 해서 다시 리뷰 한번 해도록 하겠습니다. 경차부터 중형, 준중형, 대형 다 가능한 한안 카스페이스 한번 믿고 맡겨주시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영상에서 한번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